자, 여러분들 오늘도 주말인데도 긴급한 소식 정말로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HLB 주주님들,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방송하는 저 차석필 위해서 한 번씩만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HLB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HLB의 신약이 어떻게 됐어요? 각 분야에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달성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줬죠. 각 분야의 이 전문가들이 극찬을 하고 기념비적인 성과를 보여줬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에 있던 다른 신약들이 전부 현재 임상에서 다들 탈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리보세라닙의 어때요? 독주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HLB도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어때요?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사업을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세계 진출 시작을 했습니다. HLB는 비임상 전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이번에 또 제공을 할 수 있게 됐죠.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이 역량과 자격 조건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바이오 USA에서, 자, 바이오 USA가 뭔가요? 우리 리보세라닙 이번에 초호화적인 결과가 나온 그러한 장소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극찬을 해줬던 그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바로 50개 이상의 기업과 미팅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가졌고 몇 곳은 후속 논의까지 이미 이어가기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미 사업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고 순조롭게 현재 잘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재료가 간암, 우리 간암 리보세라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대장암, 대장암 보조요법에서도 표준치료법이 된다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해외에서 극찬이 한 번 더 쏟아졌죠. 자, 여러분들 뭐였어요? 대장암 환자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다수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도출이 되면서 높은 가능성을 이번에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완전 관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완치가 됐다는 겁니다. 완치가 무려 73%의 환자에서 암이 더 이상 관찰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대장암에서도 리보세라닙을 사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이미 확보가 된 거고 특히나 이 장기적인 보존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찬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미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에 있어서 표준 치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이미 실렸어요. 일반인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증권맨들 다 알고 있다고요. 리보세라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번에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러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지 꾸준히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어때요? 미팅, FDA와의 미팅이 확정이 됐습니다. HLB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고요. 언제예요? 7월 2일로 확정이 됐다. 한 달간의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 좋은 주가 상승 당연히 보여주겠죠. 계속해서 좋은 호재 뉴스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전을 앞둔 시간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선반영이 나오는 거고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서 자체가 심각한 중대사항은 없다고 이번에 자신을 했던 만큼 내용만 확인이 된다면 빠르게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우리 HLB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항서 제약도 자신하고 있고요. 일단 신약에 관한 효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늘 우리 HLB 항서 제약은 무조건 승인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도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금요일에도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HLB 장 시작할 때 조금 하락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무조건 매수하시고 단기 반등해서 수익 얻으셔야 된다. 분명 말씀이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똑같이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 라이브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맞습니다. 현재 시각 8시 1분, 8시 1분입니다. 자, 일단 HLB,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가격 장 초반에 하락해 줄 겁니다. 그리고 중반부터 밑골이 달면서 다시 가격 회복 보여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오늘 하락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시고 수익을 챙겨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유가 뭐냐. 일단 어젯밤 굉장히 좋지 않은 HLB 관련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시설 때문에 문제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약간은 좀 타격이 있을 만. 자, 제가 여러분들 금요일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 밑골이 달고 올라올 거다. 여러분들 그때 매수하셔서 수익 이어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HLB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이 나왔죠. 밑골이 달고 다시 상승 보여주면서 좋은 상승 보여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 중에도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대해 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정보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이러한 전망들, 우리 HLB의 진짜 전망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HLB니까 그냥 H 혹은 영어로 H라고 써서 문자 저에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떤 문자 아침에 보내드릴 거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날의 가격대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가격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HLB의 진짜 정보들과 정말 진짜 이 전망들, 이렇게 세 가지 요약해서 아침에 문자 세 통 정도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꼭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세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내일부터 아침에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많이 계시죠.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900분이 넘으십니다. 거의 한 이제 한 95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이 거래를 하면서 저도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이 증권사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달성을 했는데 3만등이라는 숫자가 사실 순위가 높은 순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HLB 관한 진짜 전망들 알아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꾸준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H 혹은 그냥 영어로 H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자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좀 보시고 확실히 대응하신 뒤에 내일도 좋은 수익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PPT 자료처럼 대응 전략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리보세레닉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매집주도 하나 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설명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은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주식은 아니었지만 차트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승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적인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매집봉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는 2차적인 전형적인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준 주식이었다. 이러한 주식은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매집봉 보여주고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적인 공격형 매집 보여줬죠.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전형적인 하락형 매집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식 역시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죠. 최근 들어서 우리 HLB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니까 이미 거래량 터져가면서 상승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매수를 해서 좋은 수익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도 제가 이름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저도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한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그렇게 하기는 조금 죄송해서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집 자체가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40페이지가 조금 넘어가니까 정말로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
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매집주. 매집주 제가 두 개의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굉장히 요즘 시에서 핫한 종목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